겨울의 소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뭐 역할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험한 겨울이 다시 왔으니까. 원래 겨울 전문가잖아요.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우리 제가 이제 초심인 백은종 씨하고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퇴진 운동본부 활동할 때 제가 그때부터 만난 분이고, 독도 이명박 독도 소송 있었잖아요. 그 둘이 이명박 상대로 요미우리 보도 관련해 소송을 했던 일도 있고 한데, 그거에도 서울의 소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뭐 역할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험한 겨울이 다시 왔으니까. 원래 겨울 전문가잖아요. 서울의 소리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70만 넘었고요. 곧 100만 되겠네. 네. 그래야지 유튜브나 이런 대안 언론을 많이 키워야 돼요. 네. 제도 언론들이 완전히 뭐 엉뚱한 짓을 할 때. 맞아요. 진짜 유튜브. 지금보다 더 심할 거라서. 네, 맞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안 언론들, 서울의 소리도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추모체도 좀 쏴주고, 네, 정기 구독도 좀 해주고, 그럽시다. 화이팅!